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희입니다. 막상 이제 강의할 때하고 또 여기 또 이렇게 서서 발표하니까 또 이 마음가짐이 또 새롭게 다르네요. 일단 저는 주제를 일단 책을 쓰는 걸로 일단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과 발표를 한다고 할 때 뭘 가지고 발표를 할까 해서 제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안 넣었었는데요. 다 대표님들 이야기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제 이야기를 저는 되게 누구인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쓰기를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저희 같은 강사들은 저 이름 석자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 이름을 어떻게 이 각인을 시켜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해도 자기께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정도의 강사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브랜딩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전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브랜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하면 전원택 생각나잖아요. 그걸로 해서 블로그를 해보니까 나중에 검색에 다 전원택 업자만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원택 이름 버리고 전원택인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중국에서 유학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프리토킹은 되지만 옆에 이제 다 통역들은 앉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중국에서 몇 년 보냈다 하면 다들 중국어 잘하는 줄 알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20년 계신 분도 중국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철저히 현지화를 하려고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 HSK 이제 중국어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HSK 시험 6급이 좀 높거든요. 제가 5급을 땄는데 저희 아들보다 1점이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중국인 친구들하고도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사막에도 다녀보고 여기 있는 이제 백두산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있던 중국에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는 저기 상해 잘 아시는 상해 쪽 그쪽하고 저 동북 쪽에 하얼빈 쪽에 있었는데 하얼빈 같은 경우는 이 세계 3대 얼음축제 중에 하나인 빙등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두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현지 교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평통회의 자문위원을 맡아가지고 지역 주민들 우리 특히 이제 그 교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특히 이제 하얼빈 지역은 이제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안중근 의사님께서 옛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념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모 선양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현지에 보면은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많이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고조선 역사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통일되는 한국에 대해서까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통일 캠프를 함께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하얼빈 콘서트랩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얼빈에는 다양한 그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제가 먹을 것도 넣어놨어요. 왜냐면 먹을 게 있어야지 콘서트를 갔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탕수육 같지만은 그 탕수육이 아니고 거기서는 꼬바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탕수육의 뭐 원조라고 그러는데 원조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서는 중요한 게 하얼빈에서는 중요한 게 맥주가 또 유명해요. 맥주 같은 경우 중국에는 맥주가 한 천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양대축의 맥주가 청도 맥주 대표님 도와주신 칭따오 하고 이제 하얼빈 이 맥주가 중요한데 이 칭따오 같은 경우는 이 그 지역이 옛날 그 독일 조차지였어요. 그래서 독일 맥주의 영향을 받았고 이 하얼빈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콘서트에 갔으면은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한국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경기도 지원 사업하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주로 하기로 그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2021년에는 드디어 이제 중앙정부로 진출해서 중기부 창업진흥원 정부 지원을 사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거죠. 2022년 10월 11일 날 이 김영각 교수님께서 의정부로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이 플레이스에도 공부하고 있었고 자료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가서 강의 끝나자마자 나가서 바로 사인 받았습니다. 사인 받아가지고 교수님하고 인연돼서 교수님께서 또 바로 그러시다. 야, 엄마에 와봐.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엄마에 아마 그 다음날인가 아마 바로 등록했을 거예요. 송금 바로 하고요. 저는 고민하면은 결정은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등록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해서 이 대표님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엄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세상에 알리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 뭐 다 아시겠지만 책을 출판을 했고요. 또 네이버 마케팅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강의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대한민국 청년 마켓을 지금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퍼스널 브랜딩 즉 전문가로 인정받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수님같이 박사학위 저도 사실 지금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박사도 고민을 해봤는데 박사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는 과감히 내려놨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TV의 그 전문 채널에 그 나오면은 바로 전문가로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제 삶에서 이 TV 전문 채널에 나가볼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바로 전문 분야의 책 세 권 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 쓰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책을 출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왜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책을 일단 쓰게 되면은 일단 전문가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 이 작지만 또 수입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쓰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로 이제 책을 쓰기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 내용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대표님들께 알려드리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버렸어요. 왜냐면은 시장성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이 구글이 좋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이 형성이 안 되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선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책이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린 책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 포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네이버 플레이스 책을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책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출판, 그 기존에 있는 출판사를 통해서 이 출판을 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쓴 이후로서는 달라진 제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명암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딱 명암에 박았고요. 그 두 번째는 책을 쓰게 되면 온라인 서점에서 내 자신이 또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인물 등록하는데 책을 등록해 놓으면 이 좀 뽀대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바로 인물 등록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판을 하고 나면 책 쓰기는 끝이 아닙니다. 즉 책 한 권 썼다고 해서 이 독백이 병망이 같이 모든 게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썼지만은 출판을 했지만은 이게 또 다른 하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뭔 책을 그렇게 이제 번개불에 콩보 까먹듯이 쓰냐고 하시는데, 사실 플리스 책은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스토어는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자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 현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스마스토어 강의 책 쓰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스마스토어 책은 POD 방식이라고, 즉 주문 출판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는 일반 서점에 그 전시가 돼서 매대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POD 책은 매대에서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온라인에서 판매합니다. 즉 주문이 들어가면은 그때 찍어요, 한 권씩. 그래서 그때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OD 책을 출판하는 이유는 일단은 재고 부담이 없고 출판 비용이 저렴합니다. 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PDF 전자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전자책으로 출판한 이유는 특히 이 젊은 독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양이 작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출판할 때 보통 한 150페이지 이상은 책의 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20페이지 이상만 있으면은 출판할 수가 있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보통 ISBN이라고 나름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 ISBN을 발급을 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크몽이라든지 탈린 같은 데서 그냥 판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님들 발표를 들어보시니까 다 전자책을 쓰셔도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책부터는 이제 전자책과 POD로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 출판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은 제 출판사 이름으로 그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출판사에 굳이 제가 출판을 해달라고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책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알려드리면은 누구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어떤 살아온 과정,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책으로 녹여내면은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 대표님 같이 블로그에 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를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팔리는지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론 첫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일단 퍼스널 브랜딩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수입의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출판하느냐, 어떤 책이든지 다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수.